김해 훈스시 드디어 왔습니다, 여러분들. 훈스시. 저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여기가 어딘지. 훈스시 드디어 왔습니다. 네. 여러분 이 훈스시를 맛있게 먹으려면 와사비를 섞지 않은 생간장에 먹는 게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. 자, 여러분들 여기는요. 제가 뭐 광고 의뢰를 받거나 무슨 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곳이 아니고 또 협찬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. 제 유튜브 채널을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항상 라이브나 이런 데 들어오셔가지고 김해 훈스시 한번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걸 한 1년 하셨어요. 꾸준하게.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래도 한번 좀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왔습니다. 오늘 이 모든 거 주문하는 거 다 제가 계산하고 먹는 품목입니다, 여러분들. 협찬이나 광고 아닙니다. 자, 먼저 시원한 탕, 시원한 탕에다가 준마이사케 한 잔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지리 같네요. 야. 오. 회를 뜨고 남은 뼈나 그런 걸 해가지고 끓인 지리라는데, 아니 생선 넣고 지리 끓이는데 맛이 없으면 안 되죠. 아우 좋다. 아 예. 자, 회가 나왔습니다. 1인 회 정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1인 25,000원 정도라네요. 화로로 해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가격은 좀 있어요. 자. 이거 참돔인 것 같고. 아, 회는 항상 옳죠. 자, 준마이 사케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어. 쏴쏴쏴. 아유, 사케 시원하고 좋다. 회 씻은 묵은지 맛있어. 전복. 아유, 국물 좋다, 진짜. 연어. 회를 좀 도톰하게 썰어주네요. 자, 정식 회만 해가지고 25,000원이 아니라 이게 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어 머리 조림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, 여러분들. 뭐 튀김 종류랑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. 아, 맛있겠다. 와, 살 많다.
머리 졸입니다. 또 소주 한 잔. 쏴쏴쏴. 약간 갈비 양념처럼 살짝 좀 달달한 느낌. 덴뿌라 튀김입니다. 사실 저는 그 튀김 종류를 막 그 선호하고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이게 뭐지? 마늘종이구나. 마늘종 튀김. 오, 마늘종이 향 좋다. 요건 괜찮네, 튀김이. 튀김옷이 두껍지 않아갖고. 자, 그리고 훈스시인데 초밥을 한번 더 먹어봐야죠. 자, 여러분들 이번엔 초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간장새우. 간장 괜히 찍었다. 좀 짜다. 이제 화로. 생선도 이렇게 길게 해놓네요. 소고기. 자, 그리고 물회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 물회가 여러분들 15,000원짜리에요. 1인 물회. 오우. 야, 깊은 볼 그릇에 꽉 차게 해가지고 넣어주는데, 야, 요거는 좀 해자 같은데? 아, 면도 있고, 이렇게. 밑에 부분에 면도 있고, 좀 잘 섞어볼까요? 젓가락으로. 생새우도 들어가고, 물에 이만큼 해서 15,000원이면 상당히 혜자 같아요. 자, 어우, 시원해.
와 진짜 잘하다. 어 상큼 달달하고 육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맛은 좋아요. 근데 이 단맛이 좀만 더 빠지면 제 개인적인 입맛에 더 맞을 것 같아요. 제가 그 단 걸 많이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. 근데 이게 뭐 과하진 않아요. 단맛이 과하진 않습니다.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네. 아이 반갑습니다. 저 이제 장유에서 이제 작은 초밥집 운영하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 거의 한 1년 좀 늦게 오시죠. 거의 진짜 한 1년 가까이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잡사님 김혜훈스씨 한번 안 오십니까? 진짜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거의 1년 정도 해가지고 꾸준하게 방송 보시면서 한번 초대를 하려고 하셨던 그 사장님이세요. 그냥 아 저 이제 제 방송 언제부터 보셨는지 혹시? 저는 한 1년, 2년 정도 됐죠. 이제 유튜브를 처음 보기 시작한 게 이제 잡사님 방송에 이제 그 술이 사라지는 맛을 보고 저도 술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하시다가 뭐지 이렇게 하다가 보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유튜버들처럼 그러면 치킨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다른 생소한 음식들을 또 많이 이렇게 접하시는 걸 보고 아, 제 스타일이구나. 그래서 구독도 하고 이제 또 라이브도 제 마치는 시간에 항상 거의 하세요. 10시쯤에 제가 이제 그걸 하는데 그때 이제 하시길 항상 이렇게 씻고 소파에 누워서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한번 또 저희 집에도 한번 들려주십사 하고 했던 게 이제 설마 했어요 사실. 근데 이제 또 와주신 게 너무 또 감사드리고 또. 그 여러분들 진짜 한 2년이면은 왜냐면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정확하게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시작한 건 한 1년 정도인데 그 전에 영상은 올리긴 올렸어요 아프리카 TV 하면서. 그러니까 유튜브를 정식적으로 뭐 시작하지 않을 때부터 해가지고 저를 구독하고 이제 좀 봐주셨던 팬분이다 보니까 야 이거 또 그런 팬분의 가게를 또 이렇게 또 방문을 또 하게 되니까 저도 좀 감회가 좀 새로운데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또? 그러니까 제가 그 왜 옛날에 그 오골계 방송 왜 그 예. 서울 갔다 오신 날에 그 왜 한 시간 반 동안 그 하셨잖아요. 예. 제가 그게 첫 방송 그게 이제 그 라이브. 술이 사라지는 맛을 하다가 그걸로 이제 또 접하게 됐어요. 그걸 이제 유튜브로 본 거죠. 완전 옛날이거든요. 네, 그 엄청 옛날이신데 그때보다 그때 살이 조금 더 있으셨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하다가 또 실제로 보니까 와, 또 되게 슬림하시고 키도 되게 크시고 아, 좀 감회가 새롭네요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이게 뭐 사실 오늘 여러분들 영상이 홍보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를 이제 초대해 해가지고 저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도 왔고 예, 절대로 무슨 저한테 무슨 뭐 돈 100원짜리 하나 주신 적 없고 아 예, 맞습니다 맞습니다 겁니다, 여러분들. 예, 사실 제가 오늘 음식값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뭐 또 멀리서까지 오셨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거 한 번만 같이 하시면 되거든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만 같이 해주시면 되죠. 자,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건 차분하게 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김혜훈 씨 많이 사랑해 주세요, 여러분들. 사랑해 주세요. 제 팬 맞네요. 화장실에도 쏴.